꼬냑과 와인 맛을 내는 또 하나의 요소는 오크통이다. 제조회사 한 곳을 찾아갔다. 꼬냑 지역에선 중간 정도의 규모다. 노르웨이에서 온 꼬냑 판매업자들과 동행했다. 참나무를 다듬고 두드리고 공장 안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2, 3년 건조된 참나무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오크통으로 완성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술은 참나무의 배합이다. 산지와 건조 정도 그리고 나뭇결에 따라 와인의 맛은 달라진다.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어느 정도 가하느냐도 중요한 기술이다. 와인과 꼬냑의 오크통은 배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통 안을 그을리는 정도도 중요하다. 반드시 참나무를 태워 그을려야 한다. 참나무의 배합과 기술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하나에 150만 원 정도다.